하나, 둘. 아,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고스트헌터 윤시원님을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아, 영광입니다, 진짜. 시원님을 네. 네네. 유튜브 구독을 제가 거의 처음으로 구독을 했던 거예요. 아, 진짜요? 제가 처음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알고리즘으로 들어갔는데, 네. 전 무서운 걸 사실 싫어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게 시원님 좀... 채널의 매력인 것 같더라고요. 아, 맞죠, 맞죠. 제 매력이죠. 그래서 네. 현장 이동할 때, 장거리 운행을 할 때, 네. 제가 그걸 보면 옆에 스타일리스트나 운전하는 매니저가 아 형 그걸 왜 보냐고 오빠 소리 이어폰으로 해달라고 뭐 이랬던 어. 경험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어.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아 네네네. 시원님 그냥 스튜디오에서 무서운 얘기 청취자들한테 네네네. 받는 거 직접 가시는 거 등등등 너무 많이 봤었거든요. 아. 근데 제가 그냥 웃자고 그냥 아이디어라고 공포체험 한번 해보자 여름이니까 그런데 제작진이 시원님을 섭외를 해주신 거예요. 아, 네네네. 어렵게. 근데 제가 좋아하던, 아... 그리고 구독하던 시원님이라서 너무 마음이 좀 안정이 됐다고 할까요? 아, 저는 진짜 쥐도 한번 바로 콜 때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그냥 열린 문으로 저희가 바로, 어? 말이 돼? 이러면서 바로 승낙을 했는데, 아, 진짜 영광이에요. 진짜 여기까지 온 게. 제가 이제 흉가 체험 갈 때 원래는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네. 어, 벗어 상관없겠죠? 그럼요. 네. 잘생긴 거 다 알고 있어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제가 또 잘생겼다. 아니 근데 아, 지금 휴가 체험 처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요? 근데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 어, 쉽지 않아요. 사실 어저께 제작진한테 혹시 철회 가능하냐 어저께까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미 일은 벌어졌고 섭외도 다 됐고 네. 그거는 시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네. 그죠, 맞죠. 믿고 가겠다. 네, 감사합니다. 오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 흉가 체험이 이제 처음이시니까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가다 보면 위험 요소가 되게 많거든요. 어떤 위험 요소? 그러니까 이제 뭐 오브젝트 같은 게 많이 네. 파손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너무 놀래더라도 네. 다치지 않는 거, 아, 예. 귀신적인 거, 예, 예. 절대 눈 마주치지 마세요. 네? 절대 귀신이랑 눈 마주친 적 있으세요? 아 저는 무시해요. 아 진짜 왜 그래요 벌써부터? 아니 그 이거는 진짜 주의사항이에요. 위험한 거야. 아 잠깐만요. 중대사항인 거. 아 진짜 진짜로요? 에,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를 아니, 딱 눈을 봤는데 어떻게 안 마주쳐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딱 어? 좀 뭐지 하고 이제 딱 보다 보면은 눈이 이렇게 딱 마주치잖아요, 그죠? 그때 빨리 이렇게 딴 데를 봐야 돼요. 그 왜냐면 눈이 마주쳤다는 거가 네. 주파수가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큰일 나요. 이거 진심이죠? 어, 진심이죠. 근데 이제 눈을 피했다. 그러면은 귀신을 본 거잖아요. 대박 나는 거예요. 전 귀신 본 적이 없습니다. 전 아직까지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보면 또 뭔가 대박이 난다고 하니까 네. 좀 여러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귀신 체험을 좀 많이 하시는데 둘 중 하나예요. 그냥 복불복이야. 딱 봤는데 무시하면 대박 나는 거고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아, 제가... 아... 진짜 여기 와 있구나 내가. 그리고요 또 그리고 다른 이제 주의사항. 만약에 예.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방송을 하다 예. 헌팅을 하다 보면은 예. 뭔가 들리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죠. 일로 와 이런 식으로. 네. 그럴 땐 바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요? 안 가야 되니까. 아... 왜냐면 홀리는 거잖아요. 시원님 가시잖아요. 야 이 새끼들아 저는, 뭐? 한국 가시잖아요. 저는 이제 끝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찍어야 된다는 본분이 있지만 형은 일단 여기를 빠져나가서 다음 네.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럼 시원님은 괜찮으세요? 저도 이제 많이 힘들어요. 이게 감정 기복이 되게 많이 흐트러지고 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 저 궁금했던 게 시원님 이 뿌리시는 거 소금 그거 네네 굵은 소금이에요 아니면 천일염이에요. 천일염 네. 그러니까 팥은 준비 제가 제작진한테 팥이랑 네. 소금 좀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다 장비가 있으시다고. 아, 저 안 가져왔어요. 진짜 이럴 거야? 저 안 가져왔어요. 소금 사와 진짜로. 어. 가기 전에 뿌리고 가야지 우리 집에 가서. 아 잠깐만요. 야 우리 챙겨왔어? 아니요 없습니다. 어 안 챙겨왔어요. 네. 왜요? 아 저희가 오래간만에 휴가 체험이라서. 아 진심으로요? 아니, 진짜 안 가져왔어요. 아니 자기 다닐 때 이거 막 뿌리더니만. 아 저희가 가져온 게 있어요. 뭐예요? 뭔데요? 십자가. 아 십자가. 네 십자가 딸랑 하나 있어요. 십자가는 어느 좀 국한된 거 아닌가요? 네 국한돼 있죠. 천주교나 그러니까 불교나 그쵸,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네, 일단은 마음의 위안으로 해서 우리가 들고 있진 않고 네. 멀리서 그냥 어 나 무서워할 때 저렇게 한번 위에 한번 살짝 들어만 줘. 어 이렇게 딱 보고 끝내는 거예요 그냥.
들고 다니진 않아요. 아니, 저, 네. 저 시원님한테 궁금했던 게 너무 많은 게 이게 아무래도 생업이시잖아요. 그죠, 맞아. 이게 만약에 생업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취미로 하실 거였나요? 아니요. 이거는 절대. 왜냐하면 저는 이제 생업이기 전에 굉장히 좀 아픈 사연이, 뭐 누구나 아픈 사연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 혼자서 의욕을 풀어야 되나? 아니면은 뭔가 증거 영상이 필요한가? 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녹화 방송이 아닌 생라이브를 선택을 네네네. 했고 그래서 이제 증거를 남기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뭔가 좀 뭐라 그래야지? 의무감? 책임감?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더 이 심적으로 귀신적으로 아니면은 뭐 뭔가 미스테리 미신적으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많죠. 진짜 주위에 없을 뭐 한두 명 없다고 해서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아, 이 귀신적인 거를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아.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마음의 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라도 우리가 좀 치유를 해보자. 되게 좋은 짓이다. 네. 종교적인 걸 떠나서. 떠나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좀 뭔가 지금은 윤시현이라고 하면은 뭔가 귀신을 퇴치할 것 같고 뭐 고스트헌터로서 귀신에 대한 전문가인 입장에서 이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가 좀 뭔가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집에 귀신이 있어요. 하는데 가서 뭐 소금을 뿌리든 파스 뿌리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집에서 그쵸. 예, 잠을 잘 자고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서 그렇죠. 이게 종교적으로 대입할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좀 재능 기부를 하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이 미신적인 거 아니면 심령적인 거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겨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시원님이 늘 생방으로 뒤에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함께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다면 더 무섭겠죠. 엄청 무서워요. 엄청 무섭죠. 네. 제가 혼자만 동떨어져서 한다는 거는 그죠 맞죠. 같이 뒤에 몇천 명 수만 명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좀 파이팅 있게 호기롭게 하시는 거죠? 그건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채팅창이 있고 없고가 그쵸? 이제 되게 큰 게 제가 이제 곤지암 정신병원부터 해가지고 이제 네. 많은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흉가를 다 녹화만 키우고 갔어요. 혼자서. 네네네. 후레쉬 하나에 의존을 했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심심해요. 심심. 네. 그러니까 채팅창 키면은 이제 조금 시청자들하고 소통이 예, 소통이 되니까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좀 얘기하면서 야 시원아 위험하다 야 뭐 이제 좀 피드를 받는데 녹화로 할 때는 할 말이 없어요. 생방 때 카메라 꺼진 적 있나요? 많죠. 그럼 소통이 끊긴 거잖아요. 그죠. 혼자인 거잖아요. 그죠. 철저히. 맞아요. 그때 어때요? 그때는 이제 심장이 좀 쪼그라들어요. 왜냐면 같이 함께 하다가 뭐야 뭔가 혼자서 뭔가 무인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치. 이제 나는 카메라를 의존하다가 이 현장을 보게 되잖아요. 그치. 그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네. 장비들 다 버리고 도망가신 적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 그거 봤는데 장비가 카메라가 딱 꺼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귀신들도 카메라를 싫어한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카메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굉장히 위험한 애거든요. 센 애들. 근데 이제 카메라가 갑자기 딱 꺼지면서 배터리가 이제 분명히 만땅이었는데 갑자기 다 없어지고 안 켜지고 장비는 갑자기 뛰어 막 울리고 안 되겠다 도망가야겠다. 있긴 있는 거네요. 있죠. 그렇죠. 저도 사실 귀신의 어떤 영적인 존재는 믿어요. 하지만 소복 입은 뭐 귀신 이런 거는 절대 안 믿거든요. 그래서 늘 반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좀 에너지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정말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귀신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볼 거예요. 아, 지금 그 소통, 귀신이랑 어떤 영적인 존재랑 소통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뭐 그 녹음해서 듣는 거나 아니면 그 담배 연기. 저 그때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것보다 이제 라디오를 켜놔요. 라디오를 켜놓고 라디오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딱 인지가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막 온몸에 닭살이 내 이름이 뭐지? 라고 하는데 라디오 아무리 돌려봐야 윤시현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윤시현 나오고 조심해 막 그리고 뭘 조심해? 라고 하는데 뭐 사고 막 이렇게 이제 단어가 나올 때면 그리고 이제 딱 뭔가에 단어를 줘요. 야 그러면 내가 라디오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좀 이상한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강아지 개라고 네가 얘기를 해봐 라고 하는데 한참 있다가 강아지 개 딱 이랬을 때 아 내가 지금 여기 뭔가 소통을 하고 있구나. 그랬을 때는 저도 귀신을 막 안 믿어야지 하는데 이게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아, 근데 솔직히 EBP 그거는 네.
이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서서서 하는 저 뚜렷하게 들은 것도 있는데 안 뚜렷하게 들리는 건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긴 한데 그렇죠.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따지시면은 고스트박스 같은 경우에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EVP 같은 경우에도 약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약간 코걸이, 귀걸이 부분이 있는데 저는 EVP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는 신뢰를 해요. 생각했던 것보다 낫네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편집자들이 시청자들 또 동심을 파괴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녹음기에 잡혔던 거를 또 영상에 안 내보내주니까 우리가 안 잡힌 건 안 내보낼게요 라고 하니까 싫어하더라고요. 또. 아 근데 그 엄마, 딸 그거는 진짜 소름 돋네. 그거는 기다리고 진짜 구독자시구나. 대박이었어요. 진짜 너무 뚜렷하게 들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EVP 같은 경우에는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편집자한테 던져요. 이제 여기서 현장에서 분석을 안 하고 편집자한테 딱 던지면 현자가 계속 듣고 뭐 오디오 믹싱 해가지고 딱 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시원님이 나오셔가지고 듣다가 야 이렇게 얘기했어. 아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엄청 정확한 거. 아 그때는 진짜 소름이죠. 저도 아직은 근데 배워가고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아직도 지금 직접적으로 배우실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게 하얀 소복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무언가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볼 건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찾아야 해요. 그렇죠. 우리는 찾아야 해요.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장비에 의존하기보다는 일단 첫 번째 헌팅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사람의 감이에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장비 의존하더라도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장비를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대봤을 때 와 여기는 진짜다 라고 했을 때가 첫 번째가 이제 감이거든요. 감, 장비, 그 다음에 증거. 이게 시원님은 기가 세실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저도 되게 기가 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기는 세거든요. 그러면 귀신들이 도망갈 수도 있나요? 그 귀신도 있을 거예요 아마. 더? 네. 아마 이게 그리고 걱정되는 건 집에 갈 때 이렇게 여기 나와서 따라오는 경우도 있나요? 있죠. 아 근데 흉가 체험을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고 흉가 갔다 오면 다들 좀 뭔가 아프거나 그래요? 시름시름 앓거나 아이고 이거 카메라 보면 잠깐 다크서클 있고 아니 따라오면은 뭐 어떻게 퇴치 방법 없나요? 못 따라오게는? 믿음의 힘으로 이렇게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적인 거 저희가 또 많은 분들하고 했잖아요 하다 보면은 좀 시름시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 지울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만 이겨내면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귀신이 어떻게 사람을 이기겠습니까? 그쵸. 사람의 믿음이 이제 귀신을 이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극복하면 더 큰 작업, 더 큰 대업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크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 뒷공무님한테 아주 다니고 아니요, 이제 앞으로 가실 거예요. 저는 이제 도움닫기. 수현님을 따라가야죠. 아니요, 제가 이제 도움닫기. 아니요, 제가. 아니요, 도움닫기. 아니요. 아,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네. 딱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살면서 뭐 귀신이 안 나와도 돼요. 좀 뭔가 좀 미스테리했거나 무서웠던 이야기가 워밍업으로 좀 살짝 좀 들려주시면. 저는 저희 형이 실제로 겪었던 일이 있어요. 저희 형이 처음 독립을 해서 집 근처에 좀 허름한 연립주택 5층짜리 연립 빌라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한 3, 4층이었나?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늘 걸어 올라갔어야 되는데 하루는 술을 좀 적당히 먹고 그날도 어김없이 걸어갔죠. 근데 그 빌라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현관문이 있고 들어가면 바로 1층에 두 세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계단이 있고 또 계단 올라가면 여기 또 2층 두 세대, 3층, 4층, 5층 이런 구조였어요. 근데 뭐 한 2층 정도 올라갔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2층 정도 올라가서 문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쪽 있잖아요. 이 정도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람 발이 있더래요. 발? 아 이렇게 올라갈 때 그죠 발이 보이죠? 올라갈 때 그래서 현관문 보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쪽에 발이 이렇게 봤는데 굽이 낮은 구두발이 있더래요. 근데 그 시간대에 거기서 가만히 서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형이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순간 이게 뭐지? 한데 너무 소름이 끼쳐서 보통 인기척이 나면 뭐 한다거나 뭐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하는데 가만히 미동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 길로 뒷걸음질 쳐서 나와서 그 빌라 건물을 보면 왜 층마다 창문이 있잖아요. 어, 맞아요. 그리고 센서등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형이 내려왔는데 2층까지는 센서등이 켜졌다가 꺼지는데 거기에는 센서등이 계속 꺼져 있더래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야! 야! 하면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리고 형은 바로 집으로, 본 집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어, 그러니까 나와서 봤는데 그 발이 없는지 사라진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되게 자세하게 본 게 굽이 낮은 여자 발이 계단 쪽이 아닌 현관문 쪽으로 서 있었다. 그래서 거기를 두 번 다시 이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바로 본 집으로 들어왔죠.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계속 올라가다. 저는 네. 저는 귀신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가위를 한때 자주 눌렸던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가위가 딱 눌린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저쪽 끝에서 위쪽쯤에서 또각또각또각또각 소리가 계속 저한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공포스러워서 하면 소리가 또 안 나고 그리고 또 한참 뒤에 또 가위가 눌리면 또 또각또각또각 소리가 나더라고요. 소리로 늘 오더라고요. 뭐 어떤 물체로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위층의 여자분이 설마 술을 드시면 네. 구두를 신으시고 네. 그렇게 친구분들과 파티를 하셨다고. 아, 또각또각. 네, 옷을 드레스업을 하고 그냥 집에서 힐을 신고 코스튬 같은 거 입고 살아 계시는 거죠? 살아 계시는 거. 무서울 뻔했네요. 네, 저는 그래서 경험이 아직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너무 무서웠었죠. 그렇죠. 이거 실제로 모르면 이게 또 사람들이 네. 생각할 때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굉장히 독특한 짐이시네요. 네. 네, 또각또각. 그런데도 저는 지금 얘기하는데 소름이 돋네요. 네.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 술을 드시면 네. 그게 가위하고 좀 연관이 있네요. 가위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그 중압감이라 그러죠. 또 또각또각 네. 그러면 저희가 그 무서운 이야기도 저희가 들어봤는데 네. 이번에 유튜브를 또 시작하셨다고 네, 그래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언제 정도 시작하셨죠? 그 1년 조금 넘었어요. 근데 이제 스케줄 때문에 좀 바쁘셔가지고 좀 영상이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세 개씩. 한 달에 세 개씩. 저희가 네. 그 좀 미미하지만 네. 미비하지만 네. 저희가 좀 어떻게든 좀 구독자가 좀 네. 이렇게 좀 늘었으면 해서 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혹여라도 이 영상 보시면은 한 번씩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딱 여기 위쪽에 딱 이렇게 뜰 거예요. 딱 이렇게 딱 뜰 건데 여기 딱 누르셔가지고 지금 누르셔가지고 예, 딱 이렇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절을 하면 떡상하는 건가요? 하고 앰뷸런스가 막 오고 막 풀샷으로 잡으면 기사가 나면서 그렇죠. 저는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된 거냐? 일단은 저희가 뭐 체험을 시작을 해볼 건데 가장 걱정되는 거 그거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걱정되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걸로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네. 이게 따라오거나 그럴까봐. 아니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또 많은 분들께서 항상 걱정하는 거 흉가 체험이 무서워서 못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에는 아예 또 따라와가지고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가장 첫 번째잖아요. 사실은 뭐 가족을 해코지하거나 뭐 이런 걱정이 있는데 사실 맞아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아 진짜로 이거 진짜인데 네. 어저께 제가 시원님 또 그거 보려고 막 이렇게 좀 예행 연습을 하려고 네.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현관에 센서등이 팍 켜지는 켜지는 거예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저 멀리 있는데 근데 우리 집 치토 고양이가 네. 보는 거예요. 그걸 계속 뭐가 집에 있네. 저 35층 살거든요. 네. 모기가 없어요. 뭐 파리도 네. 없고 왜 켜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 센서등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귀신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네. 강력한 전자기장이 거기 센서등을 때렸다. 그렇게 말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 전자칩이잖아요. 전자칩에 무리한 전자기장이 딱 들어가면 좀 이제 얘가 오작동으로 탁 켜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적인 건 뭐다? 전체기장이다. 뭐야? 그러면 심령적인 거라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뭘 모르겠어요. 독으로 치료를 한다. 예, 그래서 그 귀신은 흉가로 이렇게 또 대체한다. 저는 좀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아, 원래는 이런 공포 특급 체험은 서늘하고 막 그랬는데 왜 이렇게 덥죠? 저는 알 것 같은데 얘기는 안 할게요 일단. 아, 네. 이건 진짜. 그리고 그 있잖아요. 얘 여기 있는 애를 데리고 가서 그 현관에서 쓰는 키네를 무찌르세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어차피 한 거 그냥 열심히 하자. 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규가 진짜로 편의점 가서 팥 종류라도 팥죽이라도 사오고. 아, 편의점 문 닫았어요. 네, 여기 근처에. 서울 갔다 와, 진짜로. 진짜로 갖고 와. 여기 문을 닫았어요. 마음이라도 편해야겠어. 진짜로. 저희가 지금 아니면 저희가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화전치기. 그게 뭐야? 우리가 보통 장례식장 갔다 오면 예. 신문지 같은 거에 불 태우잖아요. 예. 그걸 하면 되는데 아, 네. 종이가 없어요. 신문지 사와. 폐지 주워와. 오. 빨리. 우리 같이 간다, 집에. 어떻게 좀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네. 저희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네네,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의외로 제가 또 큰 일에는 또 전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또 작은 거에는 좀 그렇지만 또 큰 일에는 또 의연하거든요. 네네. 저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연예인들 막 나와가지고 막 진짜 제발 제발. 저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연예인들 막 나와가지고 막 아, 근데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가볍게 어차피 뭐 잘못돼봐야 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좀 저도 좀 가볍게 왔어요. 네, 잘하실 수 있어요. 네, 뭐 잘하고 못하고가 있나요? 뭐 그냥 체험해보는 거죠. 네. 아, 또 하다 보면 또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면 내년에 또 이렇게 아, 좋아요. 네, 좋아요. 내후년에도 좋아, 좋아. 공식 행사로 이렇게. 매 여름 좋아. 오늘 좋으면 매 여름. 그리고 다른 연예인들 다 섭외. 아,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엔딩 멘트 하고 네. 준비하고 그냥 좀 들어가시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저희의 이제 흉가 체험. 네. 과연 귀신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또 이런 고스트 헌팅 부분에 있어서 심령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대업을 이루기 위한 흉가 체험을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네. 네, 여기 위에도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하시죠. 출발! 출발! 호기롭게 출발! 렛츠 고! 호기롭게! 아, 룰 잠깐만 끊어, 룰 잠깐만 끊어주시면 돼. 네, 네. 하나, 둘, 셋. 아, 그럼 바로 출발하시죠. 아, 지금. 뭐야? 아, 이거 단명할 것 같아.